장혜신의 오늘의 미국. 영국 윈저 궁에서는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세계의 정치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영국 신문과 인터뷰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를 과감하게 하라는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면서 미국과의 무역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레사 메이의 브렉시트 과정을 반대하면서 사임한 외무장관이 훌륭한 총리가 될수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최초의 무슬림 런던 시장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는 자신은 영국 총리를 비난한 적이 없는데 가짜 뉴스가 그렇게 전한다면서 영국과 미국의 무역관계는 이상무라고 말한 뒤 테레사 메이의 손을 잡고 기자회견장을 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한 신문 썬의 정치부장은 그와 인터뷰하는 게 15세기 중국 황제와의 인터뷰 같았다고 말했고 영국인의 트럼프 반대 시위는 이만저만한 규모가 아닙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어떤 회담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처럼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 대해 푸틴 대통령과 의논할 것이라고 MBC 방송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국제사회의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메모까지 공개했지만, 정작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아직 없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FBI 요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질문이 도를 넘어 질문자가 약을 먹어야 한다는 고성까지 들렸습니다. FBI 요원은 개인 생각과 일을 버무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방금 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윈저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작년 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 군악대가 미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지금 중앙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기에 왼편에 흰색 옷을 입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오른편에 미국의 도널드 J 트럼프 45대 대통령 서 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대통령 취임식이 후에 이렇게 큰 공식 행사에서는 두 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머리를 올렸고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아주 그 파란색의 밝은 그 분위기의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윈저궁을 보면은 영국에서 그 국민들이 너무나 그큰 시위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많지 않은 그 초대 손님이라고 할까요?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그 의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킹햄을 피해서 지금 윈저궁으로 와 단상 위에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그대로 서 있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지금 군이 있는 그쪽을 이제 일종의 뭐 사열식 비슷한 것을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여왕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부 그 군에 대해서 뭐 거수경례를 붙인다던가 뭐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 일종의 오늘 티타임을 그 갖게 되는데 어제 저녁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는 이미 저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아침 6시경부터 공동 기자회견도 했는데 군, 그, 그, 의장대에 사열을 하면서 아무런 그 모션 같은 것은 그 취하지 않고 다만 이제 의례상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영국의 여왕은 파란색 옷에 하얀 장갑을 끼었고 그리고 이제 검은 그 가방까지 그대로 그 왼손에, 왼손에 이렇게 낀 채, 어, 팔에 낀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윈저궁에 있는 영국 그 군인들 앞에서 어 이렇게 그 대우를 예우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째도 그 영국이 왕실이죠. 굉장히 그 역사가 그긴 그런 그 영국의 왕실 그리고 또한 여러 그 장식 같은 것이 금으로도 많이 돼 있고 하는 것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썬과의 인터뷰에서 멜라니아 트럼프에게 이렇게 영국 왕실에 그 초대를 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만나게 할수 있게 된게뭐 자랑스럽다. 이런 그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약간의 그 글쎄요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군사 열대 사열단 돌아보고 다시 그 연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70세가 넘었지만 보조를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천천히 걸어서 다시 연단 위로 올랐습니다. 연단에 마이크는 아직 그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영국의 그 전통같 같은 것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의정 활동을 펼친다거나 말을 할 때는 엘리트, 고정관념, 우아함, 품위 이런 것들을 실제로 깨고 의도적으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기도 하는데 그 지지 기반에서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는 지금 그 천천히 걸으면서 그 의, 의전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식이 좀 미국식과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니. 까 그러니까 조금 그 다르네요. 뭔가 그다지 화려하지는 않아요. 오늘 아침 그 기자회견장도 준비한 것을 보면은 뭐 화려하거나 어떤 그 폼나게 뭐를 하려고 했다던가 그런 것은 없고 아주 그 단순한 천막 같은 것이 쳐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지금 아무 음, 음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뉴스부터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글쎄요, 그 사이에 무슨 스테이트먼트가 오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리겠지만. 이제 군인들이 퇴장하고 있습니다. 잔디밭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죠. 자,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윈저궁으로 오는 동안 영국 런던을 포함해서 수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기저귀를 찬 트럼프 대통령의 큰 인형을 들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할 때도 우리 엄마가 영국에서 태어난 것 아주 중요하다. 스카틀랜드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엄마에게 뭘 배웠냐. 트럼프 대통령 엄마는 도대체 뭘 가르친 것이냐. 이게 영국의 노동당 그 외교부 대변인이 한 얘기거든요. 오늘 아침에 영국 그 BBC 방송도 조금 봤는데 굉장히 그 혼돈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고 혼돈스럽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뉴스 편집도 새로 해야지 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영국 신문들도 전부 판가리를 했어요. 어제 그 나토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제 테레사메이 영국 총리와 저녁을 먹기 전에 썬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의 보통 미국의 대통령이 가면은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다든가 가디언 텔레그래프 뭐 인디펜던스 뭐 이런 신문들과 인터뷰를 해야지 되는데 썬은 타블로이드 신문입니다. 타블로이드고. 그 썬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도 많이 실리고 누가 갖고 있는 것이냐 하면은 미국의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호주 영국 등등에서 수많은 매체를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친한 친구 루퍼트머덕이 소유하고 있는 신문이 썬입니다. 얼마 전에 그 굉장히 도청 문제로 큰 이슈가 됐었죠. 그 썬과의 인터뷰를 녹음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테레사 메이가 그 준비한 영국 총리가 준비한 그런 그 저녁에 가서 저녁 잘 먹었어요. 사람들 다 헤어지고 나서 그 신문이 딱그 발간됐는데 보니까 본인을 그 대접을 한그 영국 총리를 굉장히 썬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한 겁니다. 지금 영국 총리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브렉시트 이제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탈퇴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충고를 듣지 않았다" 선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네, 아마 반대의 길로 가고 싶었는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브렉시트에서 영국이 탈퇴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럽 연합대 미국으로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엔 항상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미국 대통령으로 당연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앞서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니까 더 절실하기도 할 테고. 그래서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를 하면은 미국과 직접 무역 딜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미국, 중국이 가장 무역 딜 수출과 수입을 하기에 큰 덩어리의 국가죠. 그래서 미국도 실제로 유럽연합이 많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미국으로서는 가장 큰 무역 파트너고 거기서 나와서 홀로 미국과 무역 협정을 새로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가파르게 하지 않는다고 외무장관 떠나 브렉시트 장관 떠나 하는 이테레사메이에게는또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그것도 영국 땅에서 내말 듣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플러스 미국과의 무역도 굉장히 굉장히 네거티브해질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그리고는 이제 그 최초의 영국 런던 그 최초의 무슬림인 그 사디크 칸 시장도 마구 비난을 했어요. 테러리스트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서 런던에 범죄를 퍼뜨린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민과 무슬림은 항상 테러리스트 그룹과 범법자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테리스메의 영국 총리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민은 미국에도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유럽에도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연합의 리더들이 수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문화 아이덴티티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뭐 그런 등등의 얘기를 그 썬과의 인터뷰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한 사람이 탐 뉴튼 듀니라고이 선의 정치부장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할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인터뷰를 인터뷰를 하는 것이 원래 그 세라워크합이 백악관 대변인이 인터뷰가 한 10분쯤 지났을 때막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날이 이런 그 보도가 나올 줄안 거죠. 위험하다 싶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냥 밀고 한 90분 정도 인터뷰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파워를 다 갖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원할 때까지 하는 그런 15세기 중국구 황실에서 예그 황제와 인터뷰를 하는 것과 같았다. 이런 얘기. 네, 그리고 이제 그, 그 오바마 대통령과는 굉장히 달랐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오바마는 현명하고 훌륭한 리더의 그런 그 분위기, 분위기 폼이 있는데 그런 그 폼은 전혀 없었다. 못시라고 uh, 하죠.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이 알고 있었고 영국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그 솔직한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는 영국에 와서 그 많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그렇지 않아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를 싫어하는 영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상인데 이렇게 그 본인들이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가 하는 일을 좋아하던싫어하던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그어 마구 그 비난을 하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그더 오늘 시위가 거세졌고 세라 허카비 대변인이 데미지 컨트롤하는데 대통령이 언제. 테레사 메이를 그 나쁘다고 욕을 했는가 좋아하고 존중한다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테레사 메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 아무것도 테레사 메이에 대해서 나쁜 말 안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영국 사람들은 윈스턴 처칠조차 돌아누울 것이다 뭐 처칠 어뭐그 근처에 갔었으니까 그곳에 갔었으니까요 밥도 먹고 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기자회견을 할때 영국의 BBC 방송에 기자가 제일 먼저 질문을 했. 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친구의 태도냐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대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네이 부분은 그 부분이었고요. You the Prime 네 그리고 영국의 테레사 메이에게도 이런 것을 그 받은 그 느낌이 어떠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금 미국과 무역을 해야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어제 그 나토의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나이 많이 든 엉클이 그냥 무슨 소리 하는다 하고.

네, 뭐 generally 일반적으로는 괜찮지만 내가 좋게 그 트레사 메이에 대해서 얘기한 것까지 얘기한 것까지 다 커버하지 않았고 나는 트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비난하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Now, now, so like 그리고는 이제 그 무역에 대해서는 뭐 영국과 무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의 기자 회견이기 때문에 어, 영국 기자, 미국 기자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MB B. C.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C. N. N.보다 더 나쁘다, 뭐 이런 페이크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Well, uh, 네, 그러면서 이제 답을 하기도 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Uh, yeah, right. I, I if, 네, 이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도 이렇게 할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Break up and destroy. See, that's such dishonest reporting because, of course, it happens to be NBC, which is possibly worse than CNN. Possibly. Possibly. Let me explain something. 네 해외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자간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CNBC가 어쩌면 그그 그 CNN보다도 더 나쁘다, 디 i s h o n e s t 한 정직하지 않은 보도를 하고 나는 테레사 메이를 비난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CNN 기자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페이크 뉴스 CNN 기자 질문 안 받는다면서 어이그 그 Fox 그 Real 뉴스인 Fox 뉴스 기자 받는다 이 Real 네트워크인 그래서 이제 그쪽 기사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시리아, 중국, 비핵화, 그런 그 대화를 하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 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 뭐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원한다. 또 하나, 이제 미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계속 그 트럼프 아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을 했습니다. 오바마가 그 크림반도 그 러시아가 접수하는 것을 보고 있었지.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전략이 뭐냐? 이 러시아와 만나서 나토를 무너뜨리려고 하던 그그 그 러시아 그리고 나토를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뭘할 거냐? 전략이 뭐냐? 오늘 그 뉴욕커가 얘기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김정은을 만날 때와 거의 빛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다 페이크 뉴스들이 그렇게 얘기라는 거지. 내가 북한과의 회담을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가. 노스 코리아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North Korea we're doing very well. you saw the letter yesterday and we're doing very well. Look. We haven't had nuclear testing. We haven't had missile 어제 내가 공개한 것처럼 김정은이 보낸 편지 그본것 공개한 것, 뭐 테스트도 지금 안 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보자 푸틴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에 이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테레사메이 영국 총리와 한 인터뷰이고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계속 이제 노스코리아와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됐거든요 그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지금 러 런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에서보다도 어 부분적으로는 더 강력하게 굉장히 그 준비가 된 런던 시민들의 여러 이슈에서 이민에서부터 뭐 개인의 품성에서부터 세계를 대하는 태도 미국 세계 최고의 지도자 도널드 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시위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방송하면서 텔레비전 봤는데요. 아무런 어떤 그 연단에 마이크가 없어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서로 얘기 없이 그냥 팀마시로 윈저궁 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선 사실은 어제부터 그 하원에서 그 FBI 요원 청문회한 것이 굉장히 큰 뉴스인데 그 내용은 좀 뒷부분에 전해드리겠고요. 잠시 뒤에는 푸틴과 어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 함께 이슈 묶어서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그 CNBC 방송이 그, 북한, 북미 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 아이템을 보도를 했는데, 우선 그 하나는, 음, 이거부터 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입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서 그것도 이제 서로 그 누구를 배석하지 않고 하는 미팅이잖아요. 지난번에 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고하고 그 다음날 집무실에서 아무도 그 배석시키지 않은 채 러시아에서 온그 러시아인 세 사람을 그 러, 러, 주미 러시아 대사까지 해서 만났는데 그때도 굉장히 그 위험하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넘게 1년 6개월 넘게 대통령으로 있었으니까 많이 단련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금방이었기 때문에 5월달이었잖아요. 한 4개월 대통령직을 한 뒤였기 때문에 저거 위험하다. 참 위험한 씬이다.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두 사람만이 그 뒤에서 미팅을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그 푸틴이 KGB의 헤드였기 때문에, 누가 그러던데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전에 그 러시아의 대사였었던 사람인데, 어그 아마추어, 그 아마추어 박서하고, 어그 모하메드 알리가 지금 겨루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그 경고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들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때의 두번다 러시아 대사를 한그전 러시아 대사군요. 이존 베일리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지의 세계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 가지 뭐 있죠. 뭐, 우크라이나 침공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러시아 말 쓰니까 뭐, 이, 이런 식으로 정말로 인정을 해줄지 어떨지 그런 거잘 모르겠고 그렇게 될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때서가 아니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큰영향을 영역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미국이라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토의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30분 전에, 앙길라 머르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30분 뒤에 그 사람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른 거예요. 없을 때는 막 욕하다가, 앙길라 머르켈과 직접 또 만나면 또 괜찮게 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토에 대해서도 뒤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기자들이 있을 때 많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테레사 메이에 대해서도 막 비난을 하고, 심지어 그것을 녹음까지 있는데도 비난을 한 것이 녹음까지 있는데도 내가 언제 비난했냐? 썬도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외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만히 다 참고 나토도 참고 테레사 메이도 참고하는 건 미국이 부자고 미국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훌륭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충성합니다. 이런 뜻에서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미국이라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러시아에 뭐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하면 또 그건 것들이 또 퍼지고 또 퍼지고 또 퍼지고 이런 점을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경우는 중국과는 그 북한과 무역 거래량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지만 뭐, 국경도, 뭐, 그렇게 많이 맞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북한과의 여러 가지 그 이데올로기적인 것, 과거에 구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의 그런 그 관련이 있고, 지금 실제로 또 뭐,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아니죠. 러시아에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크게 하지는 않더군요.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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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관 설치라던가 기간산업쭉 그렇게 연결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지만, 러시아도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어그 러시아와 일부 국경이 돼 있는 뭐 그런 곳이요. 뭐 나진이라든가 뭐 이런 뭐 블라디보스톡 이런 곳은 기간 산업이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물이 있는데 그쪽 물이 그 겨울에는 어니까 이것을 또 물류 시스템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서울과 그뭐 어떤 그 모스코바와 평양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그림도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도 과거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와 연결해서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더구나 뭐 유라시안으로 노동력이 많이 가잖아요. 북한 사람들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가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 제재도 제재가 미미하긴 하지만 경제 관련 관련이 어 노동력 같은 것은 많고요. 이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서 아주 훌륭한 페인터들은 다 노스 코리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금면하고 뭐 열심히 일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의논을 할 것이다. 뭐 의논도 하고 도와달라고도 하고 조금 더 조여 달라고도 하고 그 조여 주는 것은 러시아로서는 어 나도 이거 이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 주는 게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과 같이 쭉 연결되는 경제 회로를 건설하는 게나 그건 이제 푸틴 대통령의 마음일 테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뭐~ 뭔가를 이렇게 충고를 듣는다던가 툭툭 던져서 건져가는 게 있다면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나서 다른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겠지만 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러시아에게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의논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러시아가 더 많이 개입하면 미국 영향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뭐, 완전히 뭐, 중국 알아서 해, 하고 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나라에 가서의 아주 그, 특별한 그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해드리는 것은 어떻게 한반도 문제를 처리할지도 예측하기 불가능하다 하는 그그 그 기본을 바탕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가서도 영국 조금 있으면 저녁 먹을 텐데 그 전에 인터뷰를 막그 흉보는 인터뷰를 하고 저녁 잘 먹고 웃으면서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 내가 언제 욕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게 트럼프입니다. 또, 마음에 있는 말을 그때그때 그때 하고, 그게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을 생각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그리고 조금 넓혀서 본인의 베이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배려는 별로 안 하고요. 그리고 균형이 이렇게 막 깨지고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혼돈하는 그 카오스 상태로 사람들을 빠뜨리는 것을 즐기기도 하고 그게 이제 본인의 정책이기도 하고요.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CNBC가 또 다른 보도한 것에 따르면, 그런데, 아, 그런데, 뉴욕호를 먼저 잠시 전해드리겠네요. 뉴욕호가 오늘 여러 전문가들과 의논한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 너무 그, 푸틴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 좀 그, 아주 그, 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의 그 정상회담을 하는데도 적어도 몇 개월은 준비를 해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준비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박서가 무하메드 알리라는 그, 푸틴과 같이 그 회담을 단둘이 하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CNBC 방송은 지금 한국은 스포츠, 교류, 기업, 뭐, 많잖아요. 지금 그 북한과 LG, 현대, 효성, 뭐, KT 등등 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그건 또, 어 사실, 그, 사실인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선 지금 비핵화가 뭐냐 하고 정의를 막 하고 있는데 북한이 원하는 주한미군까지 다 빼는 게 비핵화야. 아니면 뭐 그냥 대강하는 게뭐 비핵화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CNBC 방송에 따르면. 비핵화 정의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그냥 만났다는 자체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행정부에서도 오래 끌면 워싱턴과 이제 그 서울 사이에 굉장히 간격이 더 커지겠다는 것도 이미 느끼고 있다고 하고요 북한에 대한 차이도 커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도 하고 그런데 한국의 일반인들은 아직은 그냥 만나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좋으면 좋은 거지 이렇게 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한국이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래저래 유엔 제재가 있기 때문에 어, 유엔 제재를 피하고서 할수 있는데까지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가다 보면 편법을 써야 되고 편법을 쓰다가 또 미국이 마음에 안 들면 그 편법조차 조이면 한국이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 계속 손을 잡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에도 뭐라고 하고 하라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과는 통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 미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설득, 호소 같은 것이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영국에 가서도, 어 이제 그 7월 6일자로 돼 있더군요. 그러면, 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안 만나주던 때고, 그리고, 어, 그 이전이죠. 그 판문점에. 유, 유해 송환, 그 미팅에 나오지 않은 이전이죠. 유해 송환에, 어쨌든 미국 관계자들은 갔습니다. 뭐다 갔는지, 뭐 한두 사람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선 그런 얘기까지는 전해주지 않고 있어요. 갔어요, 일단.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기 전에, 우리 연, 미, 연기하자던가, 오늘 못난, 못 만난다던가, 이런 전화도 없었고, 전화 같은 거다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갔는데, 갔는데 바람 맞고 왔어요. 바람 맞고 왔는데, 바람 맞은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싹 공개를 하면서 그 편지에는 아주 좋은 미팅이었다. 우리가 서로 아주 그 특별한 관계로 전과 달리 이렇게 하는데 곧또 만나고 싶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기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컨텐츠는 그 비핵화인데 비핵화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그런 말이네. 판문점 미팅을 취소한다고 말도 없이 취소해서 우리만 바람 맞추고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런 입장을 또좀 이렇게 해보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까지 외교적으로 보낸 뭐 노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한국어, 영어 같이 이렇게 해서 트위터에다가 사진을 띡그 올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한다고 약속했으니까 국제사회를 실망시킬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또 오래 걸릴 것이라는 얘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뭐딱 1분 안에 끝난다면서요. 눈빛만 보면 어, 그래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도, 되돌아서서 나온다고 했는데 되, 뒤돌아서서 나오지 않고 이제 핵 위협 없어졌다고 성공했다고 자꾸만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런데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테레사메이 영국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말을 또 바꾸었습니다. 이 과정인데, 다 비핵화하는 과정인데, 오래 걸릴 건데, 나는 오래 걸리는 과정에 익숙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방 해결된다. 라고 얘기할 때,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대비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오래 걸리는 과정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 들고요. 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반쯤 뒤에 이제 한국에서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과 접촉을 했겠죠. 미국 사람들이 와서 바람 맞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북한이 장성급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일, 일요일인가요? 15일에 다시 그 유해 그 송환에 대해서는 미팅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무부도 나중에 그 영국에서 국무부 대변인이 지금 다가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장애를 이미 만난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압박해야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미국이 이미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요청을 했죠. 유엔에 북한이 올해 오일 수입을 초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오일을 들어가지 못하게 해달라. 1 년에 50만 배럴로 한정이 지금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미국이 유엔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건 이미 늦어버렸어요. 중국이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푸틴과도 이 북한 얘기를 한다니까 좀그 전해드려 봤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협상도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라서 힘든 건데 이번에도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저는 세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그 미디어에서 세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여섯 번이나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길었거든요. 인터뷰가. 한뭐 30분 이상 된것 같아요. 뉴스 컨퍼런스가. 블랙시트를 나는 예상을 했었다. 내가 블랙시트 투표하기 전날 스카틀랜드 그 골프장 때문에 갔잖아요. 또 선거 캠페인 하다가. 가서 도착을 해서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다. 영국 사람들이 이거 예스 어, yes 투표로 나올 것이라고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 이 얘기를 여섯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가 2016년 6월 23일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날에 도착해서 영국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간 것은 투표가 있은 다음날, 6월 24일에 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테레사 메의 영국 총리도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뭐 다른 데를 쳐다본다던가, 무표정하다던가, 어찌 보면, 그 미국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어, 굴복하는 듯도 보이지만 무시한다는 그런 느낌이 이제는 이 나토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들어옵니다. 마음속으로.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그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일일이 여러분들께 이제 특별한 그 마디마디를 건너가지 않을 때는 잘 전해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아주 그 중요한 하원 그 법사위원회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FBI의 에이전트로 이제, 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FBI의 변호사인 여성과 텍스트를 그 주고받은 바로 이제 그 피들 스트루즈워크가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화당의 여러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싫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을 조사했었던 사람이거든요 힐러리 클린턴에게 유리하게 수사했지 이제 이게 그 얘기의 그 핵심입니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굉장히 여러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한그 텍사스 의원은 하다 하다가 결국은 어 이제 남녀 관계에 있었던 그런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와이프에게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느냐 굉장히 좀또 그 인신 공격적인 그런 얘기까지. h o m r s her m a n this is outrageous. Uh, 미국 청문회에서 이런 일까지는잘 없거든요. 그데 어제는 굉장히 굉장히 심해서 사람들이 너무 창피하다고들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그 비난을 했고 몇 번이나 와이프 사실은 이 얘기하고 와이프 얘기하고는 성인이라면 좀 청문회에서 구분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결국은 의장이 예, 이제 이, 다, 당신 그 서스펜드 당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약 필요해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증인을 선서하고 하는 증인이잖아요 그 의회 청문회에 증인을 학대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 증인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은 기억난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 싫다 그를 뭐 그를 우리가 멈춰야 돼 이런 말은 그런 텍스트는 한 적이 있는. 는지 없는지 기억 잘안난다고 했고요.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대로 계속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했다라고 얘기하고 를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람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의 얘기는 그겁니다. 그런 텍스트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돼뭐 이런 텍스트를 했었을 때는 이민자를 범법자로 몰고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싸운 군인 뭐 장애인을 그렇게 막그 비난하고 한 그날 밤에 주고 받은 텍스트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In any of these texts, did those personal beliefs ever enter into the realm of any action I took? Furthermore, this isn't just me sitting here telling you, you don't have to take my word for it. At every step, 어쨌든 제가 어제 이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느낌은 미국의 일반 저작거리 에서도 그렇고 또 무슨 세계적인 정상회담 에서도 그렇고 이젠 의회 청문회에서 까지 참 서로에 대한 배려와 공손함과 기본적으로 지켜야지 될 예의 같은 것이 많이 없어진 미국이다 하는 느낌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정말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 거의 전해 드리지도 못했었던 꼭 전해 드렸어야 하지만 됐던 그런 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 끝날 때마다 아, 이거 헤드라인이라도 전해 드릴까 하다가 그런 일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해서 아예 못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어떻게 하면은 더 컴팩하게 그러나 어, 미닝풀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전해 드리는 뉴스를 할수 있을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하려고 하고요. 내일 크로아티아가 이겼으면 좋, 좋으시겠어요? 프랑스가 이겼으면 좋으시겠어요? 강의 신이었습니다.